순양아 어딨니? 이야 여기가 지상낙원이네. 오, 세상에 하얗고 파랗고 햇살 가득한 어느 봄날 제주에 때 아닌 눈꽃이 피었습니다. 우와. 아, 요 만두피가 메밀이구나. 세상을 온통 하얗게 뒤덮은 정체는 바로 오늘의 주인공 메밀꽃입니다. 맞아요. 진짜 하얀 눈이 내린 것 같죠? 이곳은 제주의 중산간 마을 조차릅 와흘리입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메밀꽃이 장관을 이루는데요. 올해도 새하얀 꽃이 상춘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답니다. 하나, 둘, 셋! 아, 우리 자매님들 오늘 기분을 막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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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다시 다른 표현. 우리 한 짱! 최고? 찢어? 네. 만땅! 만땅! 오늘 기분이 이겁니다. 아, 요거예요. 네. 아이고, 누가 꽃인지 모르겠네. 꽃 중에 무슨 꽃? 메밀꽃. 메밀꽃, 메밀꽃. 뒤에 저거 봐보세요. 네. 야, 끝이 안 보여, 끝이 안 보여. 네. 제주는 1년에 두 번 메밀을 재배하는데요. 15,000평의 와을리 메밀밭은 봄, 가을이면 사진 촬영 명소로 변신! 매년 봄 메밀 축제도 열리는데요. 저도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곳에선 베개 만들기가 한창인데요. 어릴 때 요 메밀 베개 특별한 추억이나 기억이 있으시는 우리 삼촌. 이쪽에 하면 시원하잖아. 또 이렇게 움직이면 또 이쪽에 시원하잖아. 아, 여기 잤다가 뜨거워지면 이제 반대로 눕고 여기 또 뜨거워지면 또 반대로 눕고. 나는 잘 모르겠어. 애들 낳았을 때도 우리 친정 엄마가 애들 거 다 해줬어요 이렇게. 아, 그럼 이제 오늘 구입해 가시는 거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린 시절 추억이 새록새록 기억나는 메밀 베개 다들 열심히 만들어 보는데요. 아, 우리 삼촌 되게 가득 담아 가시면 되지. 아니요, 아직 안 담아서 3분의 2? 3분의 2? 응, 아직 멀었네. 이거 하다 보면 눌리잖아요. 네. 그럼 많이 담아야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내년에 혹시 마음에 안 들면 가지고 오시면 서비스 해드릴게요. 아, 그래요? 어, 네. 서비스? 어떤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아, 다시 이제 이거를 다시 담아서. 아, 새 걸로? 네. 아, 이게 눌리니까. 네. 맞아. 그 다시 또 이제 탱탱한 걸로 이제 바꿔준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되게 남는 장사네, 우리 입장에서는. 나 다시 와야잖아요. 다시 와야 돼. 다시 와야잖아요. 딱이다 이거. 전 이 높이가 딱 좋아야죠. 저도 나만의 맞춤형 메밀 베개를 만들어봤습니다. 아, 완성. 이야. 이럴 때 박수 한번. 나 박수 한번. 네. 어떻게? 예. 어떻게 좀 마음에 드세요? 네, 마음에 들어요.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모양이랑. 느낌이 단단한 게 내가 보기엔 용량인데. 네, 용량이니까. 한번 보여줘요. 시범 이렇게. 오늘 밤 잠 잘 오겠네요. 잠 잘 오겠네. 어, 메밀 향 맡으면서. 네. 메밀을 안에는 알갱이를 네. 저희들이 빼먹고 네. 요거는 버리질 않고 다시 이렇게 베개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다시 저희들이 손을 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메밀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그런 곡식이에요. 마을에서 생산한 메밀은 가루로 가공하거나 메밀국수 면과 티백으로 만들어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여기서 생산한 걸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네. 네. 우리 제주 메밀 뭐 어떤 게 좋은 게 있습니까? 소화가 쉽게 잘 되고요. 네. 그 우리 삼촌은 평상시에 이 메밀 네. 관련된 거 음식 뭐 차 네. 자주 좀 드세요? 그렇죠. 빙떡 제일 좋아하죠. 빙떡. 네. 아, 그래서 피부가 고우시구나. 감사합니다. 잠시 정자에서 쉰다는 것이 어느새 단잠에 빠졌습니다. 바로 이 메밀베개 덕분이었는데요. 목과 어깨를 편안하게 받쳐줘서 잠이 솔솔 오더라고요. 일도 잊은 채 말이죠. 급기야 사무장님이 깨우러 오셨습니다. 아, 지금 여기서 뭐해요? 속과 지금? 네? 빨리 공장 보러 가게. 공장? 네? 네. 공장을 이따가 보면 안 돼. 아이, 빨리 갑소, 하게. 아이고, 지금 뭐 염소까지 아, 이거, 빨리 갑소. 아, 네? 야, 아주. 공장 네? 사무장님만 가. 네? 아, 너무. 빨리 일어납소. 아, 네? 아, 여기 진짜. 이게. 네. 야, 이거 불면증 있는 사람들은
이거 한 방이면 끝날 것 같아. 아, 이 메밀 베개 원래 효능이 그런 거 맛이. 세상에. 예, 예. 야, 우리 어디 간다고요? 메밀 공장 맛이. 공장. 메밀 공장 가게 맛이. 공장 가야 돼. 맞아, 예. 맞아. 예전에는 제주에 메밀 가공 공장이 없어서 수확한 메밀을 타지로 보내서 가공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마을에서도 직접 가공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오, 와, 공장이 제법 커요. 예, 큽니다. 예. 아무도 없어요? 지금은요, 메밀을 가공할 시기가 아니고요. 메밀은 저희들은 그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에 시작해서 봄에서 끝납니다. 여름에는 좀벌레 때문에 가공을 안 합니다. 저희들 제주도 메밀은 약 60%가 전국의 60%가 제주도에서 재배하고 생산합니다. 이 마을의 소중한 자산 우리가 또 함께 가꾸고 지켜야 됩니다. 아유,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그거 아시죠? 어떤 거요? 제주 메밀이 그 2020년도에 제주도 특화 작물로 지정됐다는 거. 이야, 그래서 이럴 때 박수 한번. 그래서 정부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왼종일 메밀만 보고 있다 보니까 메밀이 고픕니다. 배가 고픕니다. 아, 어디 가서 뭘 먹으면 좋을까요? 그 와을리에 네. 메밀로 유명한 식당이 있어다. 이야, 그렇지. 와을 왔으니까 메밀 당연히 먹어야죠. 궁금한데 얼른 가보겠습니다. 사무장님이 추천해준 식당은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로 가득했는데요. 육개장, 만둣국 하나씩요. 아까 보니까 주문 되게 많이 하셨는데 혹시 뭐 소문 듣고 왔어요? 아니면 알고 오신 거예요? 아, 그걸 뭐라 그래? 누가 데리고 와서 왔는데. 오늘 정하신 메뉴는 바로? 아, 전 비빔막국수. 비빔막국수요. 비빔막국수에 육수를 살짝 부은 밤물 비빔막국수. 오늘 같은 날씨에 딱이잖아요. 아, 그럼요. 메밀 요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물막국수. 살얼음도 동동 띄워야 제맛이겠죠. 따뜻한 국물이 당길 때는 메밀 온국수에 별미로 메밀 왕만두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맛있겠다. 걸쭉하면서도 담백한 맛이 일품인 메밀 고사리 육개장까지. 이 요리의 주인공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와,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 너무 바빠가지고 제 속에서 네, 네. 말을 걸 수가 없어요. 원래 이 시간에 좀 바빠요. 맞, 점심시간이 하필이면. 네, 네, 네. 1년 중에 언제가 제일 바쁘세요? 아무래도 네. 여름이죠. 이제 여름에? 차가운 메밀국수가 나가는 철이라. 네. 제주 메밀은 좀 어떤 점이 좀 달라요? 제주 메밀은 약간 다른 쪽 메밀보다는 찰진 것 같아요. 오, 찰져요? 네, 원래 메밀이 약간 좀 푸석푸석한 기가 네, 네. 있는데 제주도 메밀은 약간 찰진 맛도 있고 네, 상큼한 맛도 있고. 와, 찰진데 상큼하기까지요? 네. 메밀은 고단백 저지방에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데요. 게다가 제주산 메밀로 만든 요리들은 맛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제주에서 먹는 메밀막국수 어떠셨습니까? 너무 맛있고 중에 또 메밀마을이라 그런 게 또 처음 들어봤는데 네. 맛도 있고 뭐 건강치만해요. 메밀은 좀 다른 데 비해서 좀 쫀득하면서도 맛있고 특히 이 육개장은 아주 정말 여태까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맛이에요. 굉장히 진하고 고소한 메밀의 맛이 좀 느껴지죠? 네, 맞아요. 고소하고. 그렇구나. 예. 와. 물이냐 비빔이냐 고민 끝에 매콤한 메밀 비빔막국수를 시켰는데요. 면발에서 윤이 나더라고요. 그 맛은 또 어떨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미간에 졸어 찌푸러지네. 아유. 이번에는 메밀 왕만두를 맛볼 차례. 메밀로 만든 만두피에 고기와 야채로 가득 채워서 하나만 먹어도 속이 든든했는데요. 엄지척이 절로 나올 만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 번도 안 드셔보신 분은 있었겠지만 한 번만 드셔본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계절에 딱 어울리는 메밀. 메밀은 우리 제주 메밀. 함께 이 계절을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야, 이거 보십시오. 어느덧 초여름으로 향해가는 길목. 가는 봄이 아쉽다면 새하얗게 꽃을 피운 메밀꽃과 담백하고 시원한 메밀 요리로
늦봄에 정취를 만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메밀의 고장 제주. 옛 명성이 방방곡곡 울려 퍼질 그날까지 우리 제주 메밀 많이 사랑해 주세요.